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야매 왁스 카빙, 셀프 은반지 만들기 이런 영상 올렸었는데 그 영상이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막 DM으로 제 영상을 보시고 만든 왁스 카빙 작업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제 영상 때문에 왁스 카빙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직접 왁스 카빙을 수강하시고 배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야매 왁스 카빙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목걸이를 만들어 왔고요. 제가 이거를 야매 왁스 카빙이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제대로 왁스 카빙을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집에서 만드는 용으로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루루. 제가 하는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취미로 하실 분들이나 저처럼 그냥 하나씩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는 주물 비용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러면은 바로 영상 보고 오실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사용한 도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몇 가지 줄과 조각도, 실토, 그리고 탁상용 빗자루입니다. 저처럼 집에서 취미로 혹은 야매로 만드시는 분들은 이 정도 도구만 있어도 충분히 괜찮은 작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태장대인데 이렇게 책상에 탈착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왁스가루가 떨어지면 받쳐줄 박스도 준비해줍니다. 제가 오늘 만들 펜던트는 베이프스타 로고 모양의 펜던트입니다. 저는 베이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중 베이프스타를 특히 더 좋아하는데 베이프스타 목걸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소장, 착용용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스텐실은 프린트를 하면 쉽겠지만 저는 집에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로 스텐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원하는 그림을 띄워주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준 후 펜으로 그림을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오늘 사용할 왁스인데 이렇게 네모난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통 왁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두께보다 조금 더 두껍게 실톱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자르셨으면 손에 악력을 이용해 쉽게 자를 수 있... 응, 안 잘려. 그냥 열심히 톱질해주시다 보면 잘립니다. 그리고 펜던트 크기 정도로 한 번 더 작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이 맞지 않는 왁스 조각이 나왔으면 제일 두껍고 세 보이는 줄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5억 번쯤 갈아주다 보면 이런 평평하고 납작한 왁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슬라이드 판왁스를 판매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꼭 판왁스를 사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쁘게 다듬은 왁스 위에 아까 만들어 놓은 스텐실을 붙여주고 컴퍼스나 바늘을 이용해 선을 따라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텐실을 제거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실톱을 이용해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 후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 베이프스타 모양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오늘은 굴곡진 곳보다 각진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실톱을 사용하면 훨씬 쉽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모양이 나왔으면 이제부터는 줄을 이용해 다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왁스 카빙은 생각이 많을 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각잡을력 새 어느 정도 다듬어졌네요. 아직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줄을 이용해 얇고 평평하게 다듬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각 잡고 있다 보면 갑자기 펜던트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펜던트보다는 반지에 가까운 크기. 정지화면 아니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로 하고 조금 큰 크기로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스텐시를 오려서 목걸이처럼 목에 매달아 느낌을 보고 깎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 중간 부분은 줄로 깎기는 힘들기 때문에 조각돌을 이용해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터를 이용해 조각돌을 달궈주면 훨씬 쉽고 부드럽게 왁스에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라이터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냥 조각돌로도 파기도 왁스가 깨졌습니다. 너무 힘을 주면 저처럼 왁스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왁스가 깨진 경우는 거의 딸피 상태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깨진 상태에서 완성도를 높여준 후 다시 왁스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줄과 조각돌을 이용해 계속 다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듬어졌으면 떨어진 왁스를 다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는 왁스 조각을 라이터로 지진 후 녹은 왁스를 접착제 삼아 떨어진 왁스를 서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짜잔! 아씨바 뜨거. 제대로 안 붙었을 수도 있으니 왁스를 조금 더 녹여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녹은 왁스가 모두 굳으면 다시 줄을 이용해 평평하게 갈아주도록 할게요. 이때부터는 조금만 힘을 가해도 붙인 왁스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정말 살살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조각도와 줄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준 후 원하는 두께로 갈아주시면 펜던트는 완성입니다. 이제 펜던트 위에 붙일 오링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판 왁스에 5mm 정도의 원을 그려준 후 줄을 이용해 얇게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완성됐으면 라이터를 이용해 조각도를 지진 후 왁스에 구멍을 내고 줄을 이용해 다듬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선 왁스를 따로 판매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꼭 선 왁스를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분의 왁스를 녹여 펜던트와 오링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프스타 로고 같은 경우 수평보다 약간 꺾여있기 때문에 고리를 조금 오른쪽 부분에 달아줬습니다. 이때 튀어나온 부분은 조각도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펜던트가 완성이 됐으면 주물을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종로 3가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삼덕주물에 주물을 맡겼습니다. 신주와 은으로 각각 하나씩 맡겼는데 많은 분들이 주물 가격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은은 6,000원, 신주는 5,000원이 나왔습니다. 주물 비용은 크기마다, 무게마다, 그리고 시세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작업물이어도 날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종로까지 간 김에 목걸이 줄로 쓸 은줄과 부자재도 구매해왔습니다. 저는 주물을 맡기고 이틀 후 주물이 나왔습니다. 손등에 낯익은 곰돌이는 갈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번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는 질긴 생명력을 가진 어마무시한 곰돌이입니다. 전 그냥 안 씻어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은은 가공하기 전까지 거의 백색에 가깝기 때문에 줄을 이용해 모든 부분을 갈아줘야 합니다. 은은 왁스처럼 쉽게 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10년 정도 갈아주시면 아 눈부셔 장난이고 엄청 반짝거리는 은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네일 샤이너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일 샤이너 대신 스타킹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집에 스타킹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이렇게 다 문질러 주시면 적당히 광이 살아있는 펜던트 완성입니다. 이제 펜던트를 목걸이 줄에 연결해줘야 하는데 펜질을 이용해 오링을 펜던트에 연결해주신 후 줄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사실 줄을 저처럼 사거나 만드실 필요는 없고 집에 있는 다른 목걸이 줄을 끼워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셀프 야매 카빙 베이프스타 목걸이 완성입니다. 참고로 신주로 뽑았던 베이프스타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사실 반지는 많이 만들어봤는데 목걸이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목걸이가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반지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그런 느낌이에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신주랑 은 각각 한 개씩 뽑았고요. 사실 저는 종로에서 목걸이 줄을 따로 구입해서 만들었지만 그냥 펜던트만 만드시고 집에 있는 목걸이 줄을 끼우셔도 무방할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액세서리에 관심이 진짜 많으셨거나 새로운 취미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한 번씩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예쁜 목걸이 만드시고요.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진짜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 안녕.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